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계 박람회가 캐나다에서 열립니다. 이 박람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62나라가 참가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이 박람회장을 만들기 위해서 센트 로렌스 강가에 인공적으로 두 개의 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어마어마한 전시관들은 모두 수백만 달러씩이나 들었는데 말하자면 돈덩어리를 쌓아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. 이번 박람회는 캐나다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열리게 됐는데 전시 기간은 6개월입니다. 세계 여러 나라의 축소판 같은 이 박람회장은 관광객의 눈을 황홀하게 할 것입니다.